KG 모빌리티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자율주행 전문 기업들과의 협력을 토대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선행 개발을 통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KGM이 SWM과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한 국내 최초 심야 자율주행 택시 코란도 이모션이 지난달 서울시 강남구 자율주행 시범운 행지구에서 택시 운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양사는 지난 2022년 도심주행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선행 개발과 관련해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는데요. MOU를 통해 KGM은 코란도 이모션의 종횡 방향 제어와 차량 반응 관련 동적 정보 및 차량 제어 네트워크 등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을 지원했으며 SWM은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와 센서류 그리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 장착 등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했습니다. 구역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상용화가 시작된 단계로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와 달리 일정 구역 내에서 호출을 기반으로 탑승객이 원하는 곳까지 주행해야 하는 만큼 자율주행 기술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이번 심야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는 1단계로 강남구와 서초구 1원 도로를 시작으로 추가 2단계로 신사와 논현, 삼성동 일부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KGM과 SWM은 이번 자율주행 택시 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기술 협력을 통해 심야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구간 및 차종 확대는 물론 레벨 4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장 대응 등 기술 개발을 통해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개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3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인 레벨 4 자율주행 시스템 고장 재현 및 통합 안전 검증 기술 개발에 참여해 차량의 고장 발생, 오작동, 돌발 환경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 검증 기술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KGM 관계자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선행 개발을 통해 탑승자의 안전한 주행 경험과 편의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도로 위 다양한 돌발 변수를 제어하는 기술 역시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업들과 협력을 토대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이뤄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KGM 박재선 회장은 호주 토레스 론칭 행사와 딜러 콘퍼런스에 참가하며 글로벌 판매 물량 확대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주 멜버른 인근 렉프 케이프 찬크 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토레스 론칭 행사와 함께 KGM의 새로운 브랜드와 중장기 제품 운영 계획 그리고 2025년 판매 및 마케팅 전략 등 전반적인 호주 시장 운영 방향과 전략에 대해 현지 딜러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토레스 론칭 행사를 통해 토레스 이브그스와 지난달부터 수출을 시작한 액티언을 소개하며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을 함께 수립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